민정소방서가 남산고등학교를 찾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비롯해 소화전과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펼쳤습니다. 시원공익재단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42명에게 시원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원장학금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472명에게 7억 6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해운대구 반여일동주민센터와 반여일동 새마을문구가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책 1,300여 권 중 700권을 추려 도서 나눔 한마당을 통해 전시하고 주민들에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운대구 반송이동 사진봉사단이 지역의 다문화 가정 13세대와 함께 행복가족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촬영한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각 가정에 선물할 예정입니다. 영도구 신선동 행복마을추진위원회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행복나눔밥상의 식단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와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고경민이 지난 13일 안산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35분부터 10분 만에 3골을 터뜨리며 역단 최단시간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오는 31일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열립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서울시의 공동주택관리지원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부산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부산시의 정책과 조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입니다. 청년들의 창조 콘텐츠 발굴과 스토리 창작을 지원하는 청년 창조발전소의 중간 발표회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시나리오 10편을 비롯해 단편 영화 방학을 상영하고 시상식도 이뤄집니다. CJ 헬로비전 부산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